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정철호. 지난 겨울 지나가는 길가에 늘 앙상하게 뼈만 드러낸 당신을 보며 애처로워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이른 봄이 돼서야 꽃봉오리 전이처럼 살금살금 나더니 이제야 당신의 뽀얀 얼굴이 봄하늘에 피어납니다. 노란 깃털을 하늘가에 파르르 떨며 나오고 분홍빛 연지곤지를 짚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는 눈보다 시리게 하얀 삼단머리를 하고 나들이 나온 당신의 이름은 봄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을도 안 왔는데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봄은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부른 일상의 파괴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꽃이 피는 것도 보지 못하고 방에서 꽃그림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빛은 언제나 어둠이 지나면 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있기에 우리는 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하듯 코로나가 있기에 우리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산에 들에 봄의 공기와 물이 흐르면 우리는 한 송이 꽃이 되어 봄에서 살면 어떨까요? 당신과 함께 저는 노란 깃털을 날리는 연지군지를 찍은 봄을 맞으러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름은 정철호. 지난 겨울 지나가는 길가에 늘 앙상하게 뼈만 드러낸 당신을 보면 애처로워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이른 봄이 돼서야 꽃봉오리 전이처럼 살금살금 나더니 이제야 당신의 뽀얀 얼굴이 봄 하늘에 피어납니다. 노란 깃털을 하늘가에 바르르 떨며 나오고 분홍빛 연지곤지를 짚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는 눈보다 시리게 하얀 삼단머리를 하고 나들이 나오는 당신의 이름은 봄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이름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